어렸을 적부터 게임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임만 하던 저에게도 명확한 꿈은 한 가지 있었어요. 언젠가는 나도 사람들을 빠져들게 만들 그런 게임을 꼭 만들어 보고 싶다. 안녕하세요. 저는 1인 개발사 라온게임즈의 박경옥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바운스볼은 퉁퉁 튕기는 공으로 별을 먹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퍼즐 게임입니다. 처음엔 인기가 정말 없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게임을 버리기가 너무 아쉬워 유저들은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댓글들을 전부 다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은 댓글들을 바탕으로 게임을 거의 새로 만들다시피 했죠. 그 결과 출시 9개월 만에 다운로드 수 1000만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 이후에는 꾸준한 업데이트가 앱의 수명을 유지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콘텐츠가 모두 소비되면 사용자들은 떠나버리거든요. 새로운 맵을 격주로 20개씩 꾸준히 업데이트해서 현재는 900개가 넘는 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맵스토어라는 기능도 있어요. 맵스토어는 사용자들이 직접 맵을 만들어 전세계 사람들과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현재 맵스토어에 등록된 맵이 약 500만 개가 넘는데 저 혼자 500만 개를 만드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죠. 처음부터 게임을 재미있게 개발하는 데만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에 무료 앱을 배포하고 광고를 제공했습니다. 다양한 국가 광고를 모두 지원하는 매드몹의 글로벌 커버리지 덕분에 광고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바운스볼의 전체 수익 중 약 80% 정도가 매드몹 광고 수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고민 끝에 적용한 CPC 전면 광고도 수익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저들의 반감을 줄이기 위해 10개의 스테이지를 클리어해야 한 번 노출되게끔 적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익이 30% 정도 상승해서 이후에 업데이트나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라온게임즈의 가장 큰 목표는 글로벌 진출입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나라에서 광고 수익이 발생한 것을 보니 아,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겠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운스볼로 인해 1년 사이 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루고 있던 여자친구와의 결혼도 오래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게 가장 큰 변화죠. 라온게임즈의 라온은 즐거운이라는 의미의 순 우리나라 말입니다. 앞으로도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런 게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